안녕하세요, 학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가수 본진 박효신님을 3년 만에 영접하고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매진시켜버리는 미친 화제성에 입은 웃는 남자, 드럽게 재미없는 스토리부터 너무 좋았던 무대와 배우들까지 빠르게 리뷰해볼게요. 시놉시스는 저번 프리뷰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캐스팅부터 갑시다. 박효신님은 제가 웃는 남자 초연 때 한 5번인가 보고 이번에 4년 만에 뮤지컬로 보는데요.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연기. 연기 톤이요, 정말 정말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솔직히 저도 소울트리지만 박효신님의 기존 연기 톤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저 밑바닥에서 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인위적인 톤에서 그냥 본인의 평소 말투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톤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제 연기까지 잘해버리는 박효신이네요. 그리고 넘버 소환은요, 조금 기승전결의 강렬함을 빼고 오셨습니다. 초연 당시에는 모든 넘버에 거대한 기승전결이 있어서 한 곡 한 곡 가슴 부여잡고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연기와 노래가 좀 분리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기승전결을 조금 죽이고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드는 노래로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기존의 그 눈을 떠의 KTX 지나가는 장풍 고음은 그대로 갖고 오셨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건 그대로, 버릴 건 버리는, 진짜 죽을 때까지 발전하는 박효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아, 소양 조씨 하나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해맑은 또라이. 그냥 냅다 정신 나간 귀족이기만 했으면 이 정도로 매력 있지 않았을 텐데 김소향님의 조씨 하나는 조금 순수함이 보여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본 것 같은 아가의 표정으로 그윈플랜을 탐욕스럽게 유혹하는 소향 조씨 하나는 어디로 튈지 전혀 모르겠는 이 찐 광기가 너무 잘 보여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해석도 너무 좋은데 넘버 소화도 강약 조절 성량 다 찢어버리니까 이거 뭐 안 빠지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양준모 오르스스는 진짜 아빠 같은 캐릭터를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틱틱대도 그 따뜻함이 감춰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죠. 둘 다 친자식이 아님에도 진짜 찐 부성으로 그들의 아픔에 슬퍼하는 양준모 오르스스는 보면서 레미제라블의 브링 힘 홈을 부르는 장발장이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성량이 진짜 와장창이잖아요. 행복할 권리를 부르면서 박효신님과 성량으로 다이다이 까는 걸 보고 입틀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웃는 남자는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작품이에요. 철 지난 출생의 비밀이 1막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것부터가 막장에 절여진 한국인 입맛에 좀 심심한 감이 있는데 또 장면 장면들이 너무 뻔해요. 이 예측 가능성이 장면을 너무 재미없게 하더라고요. 슬픔, 웃음, 감동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클리셰라고 부르는 굉장히 진부한 녀석들도 있고요. 근데 웃는 남자는 딱 그런 슬픔, 그런 웃음, 이제껏 너무 많이 봐온 아버지의 눈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뻔한 방식으로 풀어대요. 이런 장면들이 또 짧게 치고 가면 너무 괜찮은데 진짜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이런 호흡이 무대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 큰 무대를 멈추고 앙상블도 그냥 가만히 서있고 한 두 명만 핀 조명을 받은 채로 그렇게 조용하고 진부하게 몇십 분이 흘러가요. 아, 이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지루하다. 이 극의 구성도 조금 아쉬운 게요, 선하고 가난한 자, 악하고 부유한 귀족,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게 너무 유치해 보여요. 귀족들의 모습이 그저 너무 악한 느낌? 원작 설정 따라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2022년에 보기엔 입체성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영화 기생충이 각광받은 이유가 악하고 가난한 자, 악하지 않은 부유한 자의 이야기로 뻔하지 않음을 선사했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이런 흐름에 맞춰서 뮤지컬 웃는 남자만의 약간의 트위스트를 줬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 호불호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캐스팅을 제외하고 웃는 남자를 봐야 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대입니다. 진짜 무대가요, 미쳤어요. 마치 팝업 동화책 같은 반원 모양 프레임 속에 온갖 거대한 세트들로 가득해요. 가든 파티, 상원 씬, 서커스 씬, 이게 진짜 모든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노잼인데 영상미로 압도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웃는 남자가 딱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게 설렐 만큼 완벽해요. 마지막 바닷속에 일렁이는 그윈플랜과 대하의 모습은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까 연출이 납작해서 별로라고 말했지만 또 이런 동화책 같은 무대엔 그 납작함이 사실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개인 취향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나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든 이상 스토리 정도는 진짜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마지막으로 넘버 언급하고 끝낼게요. 와일드온 할아버지가 웃는 남자의 음악을 진짜 진짜 섬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럴까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거대한 무대에 비해 굉장히 세심한 감성의 곡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음악이 어떤 부분에선 더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작품의 오묘한 분위기 속에 비해졌듯 스며들게 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아까 말한 진부한 슬픔에도 사실은 이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음악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그 눈을 떠나 모두의 세상, 웃는 남자 등 선이 확 굵어지면서 강렬한 에너지를 주는 곡들도 있잖아요. 이게 마치 계란찜 먹다가 불닭 먹는 것처럼 아주 갑자기 훅 매콤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전율이 두 배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노잼이라고 까더니 이제 와서 싶겠지만 사실 어느 부분에선 참 재미있는 작품이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는 남자는 참 재미없지만 재밌는 작품. 진짜 이상한 작품이죠. 누가 댓글에 꿀 노잼이라고 적어놨던데 그게 진짜 맞아요. 달달하게 노잼이야. 뭐 어쨌든 이 정도면 많이 말한 것 같으니까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칠게요. 볼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 계시다면 나름 영업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영업 당해봤자 표 못 구하는 웃는 남자 리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허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내가 최후의 웃는 남자.